네. 이번 시간에 이제 2021년 신축년. 네. 소해해죠. 네. 소해예요. 소띠 내년에 좀 어떨까요? 소띠해의 소예요. 그죠? 네. 소띠해의 소인데 소들은 부지런하죠. 아, 그럼요. 예. 근데 고집들이 억수로 세요. 이제 특히 이제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여자들은 그래도 부지런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남자들은 은근히 아무것도 아닌 거에 고집이 세요. 부지런하기는 하지만 소띠들이 장사하는 사람, 상업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아요. 소띠분들이? 네. 이제 성향상 다 틀리기는 해요. 뭐 깨어른 사람도 있겠죠. 소띠들도 보면 소가 뭐 부지런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내년 소띠들은 좋은 일이 많은 해가 될 수 있어요. 예? 상업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이 더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요. 이제 또 새로운 시작점에 20대나 새로운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고 또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소띠들이 그 해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늦어진 사람들, 특히 늦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짝꿍을 찾을 수 있는 해도 돼요. 괜찮은 거네요. 네, 괜찮아요. 근데 소띠들이 대신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너무 고집을 부려서 좋은 일을 그렇지만 돼요. 남의 그럼 얘기를 좀 들어야 돼요. 경청을 좀 하셔야 돼요. 예? 경청을 해야 남은 말도 좀 들어야지 발전도 있는 수도 있어요. 그 경청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소띠분들 내년에는 네네. 선생님 봤을 때 이런 것만 좀 주의해라 그럼 한마디 해주세요. 소띠들은 이제 내년에 되면 이동할 때 변동을 가질 때 이제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막아 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제자님한테 조금 경청을 들었고 조언을 듣고 가시는 것도 나을 것 같고요. 소띠의 소띠가 다 좋지는 않지만 사람마다 성향상 또 틀리기도 하고 성격이 급한 사람 또 차분한 사람 이 남의 돈 안 쓰고 내 것만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발전이 없듯이 조금 진취적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조금 포괄적으로 밥그릇을 조금 키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밀한 거는 내년에 새해 되면 세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